신박한 편의점 레시피를 좀 가져오죠. 어머, 레시피 가져오셨어요 오늘요? 지난번에 이제 이 편의점을 털어라가 방송된 다음에 예. 이제 뭐 이렇게 언론사에서 뭔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어떤 그거를 이제 동영상을 그때 한번 찍었었는데. 와, 대단하네요. 그때 제가 해본 그 레시피가 너무나 인상이 깊어가지고 아 요거는 한번 소개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오, 영광이다. 편왕님의 요리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실 간단한데 이게 이제 그 곰탕. 라면. 아 맞아. 라면. 근데 이제 곰탕이 너무 이렇게 좀 화이트하잖아요. 네. 일단 그 맛을 보충해주려고 누들. 아, 칼로리 나도. 누들의 쌉처럼 스프만 쓰는 거예요. 아, 면은 쓰지 않고 네. 스프만. 그래서 이제 그 스프를 섞어서 넣으면은 조화가 아주 기가 막힌 조화. 스프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반이신가요 혹시?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느낌으로만 이게 이제 두 개를 다 넣으면 좀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이 스프 양이야말로 라면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가만 보면 확신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편왕님의 요리는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선택받은 자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도입한 편의점 관련 퀴즈를 지금부터 낼 텐데 재밌어. 정답을 맞힌 한 팀만 시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중점입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자, 문제 바로 나갑니다. 네. 자,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에요. 지난해죠 2016년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담배와 주류는 제외입니다. 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거예요. 아 이런. 주관식. 정답. 네. 아 주관식이라고요? 네. 주관식이에요. 도시락. 땡. 정답. 이제. 삼각김밥 김밥 땡! 떡볶음면 땡! 그냥 통으로 얘기하면 돼. 상품 얘기하지 말고 정답! 강타 라면 아니에요! 라면이 아니에요! 정답! 전환! 물! 오! 물! 오! 아 정답! 정답! 잠깐만 저기 힌트는 아까 우리 혜린 양이 50%를 맞췄어요. 딘나 좋아! 딘나 좋아! 뭐냐? 딘나 좋아! 물? 물? 진짜 50%다. 탄산수. 아! 이거는 체린. 체린. 생수. 그럼 편의점에서 무슨 수돗물 팔아요? 죄송합니다. 저 새끼. 네. 얼음? 와! 얼음? 돌얼음. 아, 돌얼음이요? 돌얼음? 얼음! 아닙니다! 대리님! 얼음 땡이에요! 정확하게 계세요! 커버름! 재밌다 이거! 아, 진짜요? 커버름이에요! 커버름이라고요? 진아에 조사를 했는데 커버름이 가장 대박! 말도 안 돼! 왜냐면 커버름 판매량이 높아졌던 이유가 지난해 너무 못 팔렸잖아요. 네. 많이 넣었죠. 그러니까 커버름을 다 사가서 다 섞어 먹었던 거예요. 우리 제 커버름. 그치요? 문제가 그치예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민지로 씨만. 어, 뭐야? 이럴 거면 왜 불렀어? 제 씨는 같이 먹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요? 아 역시. 아유, 민지로! 자야! 민지 형 짬빵이야. 예시에 예시에 짬빵 시에 새끼 형님들. 오. 오. 아 왜냐면 제가 타 형님하고 좋은 한 측. 제가 개인적인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원래 친분이 있었거든요. 20살 때 연기 시작하고 나서 네. 보조 출연을 처음으로 다닐 때 네. 이제 나갔던 작품 중에 하나가 러브홀릭이라는 러브홀릭. 네네네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말 걸기도 힘들고 좀 이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편안하게 저는 그냥
보조 출연. 아, 되게 나중에 나도 좋은 배우가 되면 항상 형님처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잘 아시고. 와. 사람이 먹을만하네. 저기 도균 형님, 저 토크하니까 좀 조용히. 아니 그래도 당황하시잖아. 음식은 만들어야지.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죠? 지금 거의 뭐 90%? 오, 다 됐네요. 90%. 자, 지금 이제 요리가 시간을 반숙이죠, 반숙. 마무리 단계. 아, 저걸 커팅을 또 젓가락으로. 편의점에서 직접 할 경우는 그냥 젓가락으로. 맞습니다. 대박이기 때문에 칼을 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맞아요. 오리지널 편의점 음식 레시피로 딱 하시는 거예요, 지금. 편의점에서 직접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아니 그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계란을 자르는 거죠. 계란이 지금 다 아작이네요. 아작이란 얘기 오랜만에 듣네요. 아수라 백작을 줄까 아작이라고. 계란. 아 터트린 반숙을 포함입니다. 오, 두 개를 넣네요. 야, 완전 여기. 완성됐다. 오, 완성 보인다. 자, 형님 갖고 오시죠 이제. 예, 예. 예, 예. 자. 자, 여러분 우리 편의원님께서 직접 해준 레시피입니다. 아, 맛있겠다. 작은 계란을 두 개 정도 넣어서. 아, 맛있을 것 같아. 와, 물 잠깐 자르는데 편의점스럽게 칼을 안 쓰고요. 근데 물량이 이게 중요한 거죠, 씨. 뭐야? 자, 그쪽 주시면 이리도 좀 줘. 야, 저 같이 가면. 아유. 누가 미짝빼기야? 죄송합니다, 미짝빼기 걸렸네요. 준우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미짝빼기 걸렸습니다. 아, 아쉽다. 준우 씨 먼저. 저기 죄송한데 배가 뜨는데. 오, 진짜 맛있나 봐. 아, 정말. 냄새가. 아, 맛있겠다. 우리 훈연님은 안 드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컵누들. 아! 되게 어렸을 때 맛있게 먹은 후수한 라면 청국장 느낌도 약간 청국장이요? 청국장 뭐가 있어요? 약간 그 약간 있어요. 뭐 되게 맛있는데요? 이게 아 이거는 힘들구나. 네, 이거는요. 아 정말 콜럼버스가 콜럼버스 두 번째 출연이죠 여기서. 아 근데 저 얘 안돼 지금 아이 그러지 마.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한 그 느낌이야 지금. 아 저번에 출연했었나요? 네. 아마 2회인가 1회 때 아마 콜럼버스 이게 책임 많이 읽으세요. 아니 너무 좋아하셔. 아, 아까 안 된다. 징기스칸이. 징기스칸이. 아우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아 그래요? 맛있다. 이게 뭔가 어디 있는 라면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게 아니잖아. 네. 고 아, 이제 수프 하나만 사실상 첨가된 건데. 아까 그 컵누들. 그 수프에서 이런 맛이 난다고 상상이. 그렇죠. 네. 이게 사골공사하고 반이 나니까는. 인탕라면하고 섞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맛이에요? 좀 비슷한 맛이라도 비슷한 맛. 없어요. 어 비슷한 맛이 라면 중에 없어요. 아니 원래는 그 누들 수프가 먹어야 되거든요 이 면을 그렇죠. 사실 그 약간 그게 좀 매콤해서. 아 느낌이 아니에요. 뭐야 이게? 저희가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또 편왕님의 또 레시피로 요리를 다 먹게 되고 아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자 누준 씨 이제 또 가야죠. 네. 또 우리 또 이제 민지롱 씨. 아 이러면 좀 왕다음이 없어요. 왕다음이면 굉장히. 네 왕다음이면. 또 의외의 요리를 하신다고. 좀 간편하게 뭘 해먹을 수 없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네. 요새 새로 나온 게 신투움바 파스타라고. 네. 어? 이거 아웃. 이거 그렇지. 이거 유명한. 맞아. 그럼 신투움바 뭐라고요? 신투움바. 신투움바. 신라면의 약간 매운맛과 크림 파스타의 이 맛이 좀 혼합된. 맛있겠네. 네. 자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자 어떤 맛이 날지. 지금 우선 올리브유 원래 레시피는 올리브유 한 티스푼, 마늘 다진 마늘 한 티스푼, 그다음에 버터 한 티스푼인데요. 우선 볶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이 좀 보기 좋게 이제 익을 때까지 볶아주고요. 진짜 남자거라. 기다리시고 딱 넣어. 마늘이 익었을 때쯤에 이제 넣은 거죠.
와, 제 봉투를 저게 봉지라면 아니에요. 아, 뽀글이, 뽀글이. 야, 저거 추억의 뽀글이. 저거 이제 나무젓가락 끼는 건 이제 많이 해먹어봤던 사람들이 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나래 씨, 제가 이런 말씀하기엔 좀 그렇지만 앉아서 요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앉아서 요리하시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것 같고 지금치만 사서 안에 요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 되게 약간 버릇없이 오겠네요. 맞죠? 지금 이제 같이 앉으셨네요. 메로다리, 메로다리. 메로다리, 메로다리. 제가 얘기하기 그런데 그림상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양파가 이제 투명하게 익을 때쯤에 우유를 종이컵 한 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체다치즈 하나. 녹을 때까지 같이 넣으시면 돼요. 같이 익히려면 또 한 번 더 익혀야 되니까. 자, 지금 이제 뭐 들어갑니다. 네네. 여기서 신투움바 파스타가 되려면 네. 소스를 한 티스푼 정도 섞어주시면. 아, 매운 거 매운 거. 안 넣으면 짜죠. 우리 민윤호 씨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또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 객관식이에요. 이제 번호 빨리 얘기하면 됩니다. 이번에 근데 객관식이니까 한 번 정답. 그래서 틀리면 탈락이에요. 아. 탈락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편의점에서 서비스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1번 공공요금 수납. 2번 배달 서비스. 3번 현금카드 발급. 4번 보조 배터리 대여. 5번 선물 포장. 딘나 좋아. 자, 1번부터 쭉 있습니다. 3번 현금카드 발급. 현금카드 발급. 딘딘 탈락. 제니 5번 선물 포장. 한 번 더 생각하면 바로 갈 거지. 아니요, 이건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제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린 어떻게 자, 5번! 네! 잠깐만요. 네. 제린 요리! 5번! 5번! 날 믿어줘. 근데 우리 지금 손 드셨거든요? 1번 같은데? 1번 같은데? 1번 같은데? 아니, 저기서 정답을 얘기했는데 1번이라니요. 근데 선물 포장인데 네. 선물 포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빠르네요. 아니 저희 그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 맛있겠다. 다 된 거죠? 됐다. 다 됐다. 우와. 오 향이. 자 이러면 조금씩 떠서. 딘딘. 네, 안 돼요. 아, 치우려고. 입에다 치워도 돼요, 그 정도면. 아, 우리 진웅 씨도. 아, 예, 먼저 드시고요. 네, 드시고요. 아, 드세요. 아니, 저쪽은 지금 못 맞추고. 한번 좀 드세요, 예. 자꾸 씹다가 다시 뱉으세요. 오! 맛있지? 어떠세요? 진짜 저 국물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오, 맛있겠다. 자, 지금 편왕님이 한 입 떴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 맛있겠다. 어떠셨습니까? 상당합니다 지금. 지금 상당한데. 상당했다는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아니 좀 감동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감동의 영역으로 들어갔답니다. 자 영역에 들어가 보니 지금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려고 예. 지금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와 좀만 더 드셔보시면 예. 지금 일단은 감동적입니다. 와 선왕님께서 현 씨 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레스토랑에서 파는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맛은 똑같은데요. 이 면이 튀김면이라 그러니 더 쫄깃쫄깃해요. 더 쫄깃쫄깃해가지고 예. 너무 입에서 착착 감도는 맛이 너무 좋아요. 더 쫄깃하게 하시려면 한 80% 정도 익히신 다음에 네. 우선 찬물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 빨리 볶으면 실시다 여기서 이게 고민이에요. 80% 익은 거 어느 정도 익은 거 드릴게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좀 왜 매콤하죠? 뭐 들어갔죠? 괜찮네. 매콤한 게 너무 좋네요.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이게 정말 정말 미안했는데 우리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라면을 꼭 끓여달라 그래요.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그거 대신 이 방법으로 끓여주면은 와 너무 담백하고요. 라면인지 말 안 하고 해주시면. 라면이 이거 아니고 그냥 아빠가 한 그거
애들은 스파게티 잘 몰라요. 잘 안 해주거든요, 우리 애들은요. 예. 그러고 나서 남은 소스에 애들은 밥도 말아주면 리조트처럼 바로 이렇게. 그렇죠. 네. 아니, 안 그래도 밥 얘기 나왔는데 빵을 찍어 먹어도 너무. 남은 거고 빵 그.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걱정인 게 네. 오늘 특별히 형님께서 편왕인가 진욱 씨가 이렇게 맛있는 걸 해줬어요. 오늘 너무 잘하시네. 그럼 잠시 후에. 잠시 후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클로징 할게요. 포기할 수 있어요? 네? 포기해도 돼요? 야, 포기해도 되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입맛을 버려놨어요, 지금요. 아까 시작 전에 분명히 의기양양하셨거든요. 우리 나래랑 혜리님만 생각하면 심쿵! 아유. 털식. 자, 유리 대결에 앞서 변경된 게 많아요. 윤두준 씨가 네. 아주 정확해. 룰 설명은 대한민국 거의 최고거든요. 손에 꼽히죠. 손에 꼽힙니다. 농담이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첫 회인 만큼 우리 재린 요리팀은 특별히 게스트 자격으로 평가에 네. 참여하시면 됩니다. 좋아,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있죠. 오늘부터 우승 포인트 적립 제도 편의점스럽게 네. 포인트를 적립. 총 9번의 대결 끝에 가장 많은 우승 포인트를 적립한 팀에게 바로! 뭐야, 또 바구니 주는 거 아니야? 금괴! 금각김밥! 열금이야? 금각김밥! 저도 깜짝 놀랐는데. 황금! 그 적립이 혹시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는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 오늘은 황금 바구니 주세요. 오늘 우승한 팀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화이트데이! 설마 황금 캔디? 황금 캔디! 자, 선물은 이따가 공개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양 팀 첫 대결을 펼칠 오늘의 셰프 한번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뒤에 나왔어요! 좋아졌다. 최첨단 방송. 크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오늘의 메인 셰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오늘 대결인데요. 네. 양 팀의 메인 재료 한번. 이거 보면 거의 다 나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게 딸기. 이야. 이거는 메인. 보다는 약간 좀 디저트. 그렇죠. 네. 화이트데이니까. 화이트데이. 달달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네. 달달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네. 이야, 아이스크림 딸기. 자, 먼저 그럼 토타세키 팀부터 요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 준비한 레시피는요. 여성분들이 뭐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한 디저트입니다. 자, 이름하여 단짠 단짠 단짠입니다. 아이스크림인데 자 요리명에 이 짠이 들어가는 게 저희의 또 팀의 핵심 포인트고요. 자 저희 재료 재료 소개해 주세요. 소금. 예? 어우 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저게 뭐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그 맥도날드에서도 솔티드 캐러멜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그 솔티드 캐러멜 소스에 딱 묻혀서 먹는데 그게 단짠 단짠. 네. 이거 그 느낌이잖아요. 네. 사실 되게 힘든 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새 빵집에서 네. 찹쌀떡에도 살짝 좀 짠맛이 살짝 들어가는 그 이유가 그런 이유네. 아니 그건 원래 그건 그건 원래 그런 얘기인데 원래 좀 양념을 하긴 했는데 떡을 만들 때도 소금이 들어가니까 원래가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 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의자 바꿔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봤고요. 딘나조아 팀. 저희가 이번에 딸기를 이용한 새콤달콤하면서도 약간 바삭한 식감이 딸기가? 바삭한 식감? 바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디저트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음식명은 딸기 품은 밀폐유. 딸기 품은 밀폐유. 어떠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형님도 나랑 똑같이 밀폐유가 뭐예요? 형님도 모르세요. 밀폐유가 뭐예요? 여러 개의 그 밀가루를 얇게 붙인 다음에 하는 정말 프랑스 고급 요리인데 근데 저희는 정말 간단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보여주세요. 재료 한번 보여주시죠. 밀폐유? 그거 밀을 만드는 거 자체가 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일단 거. 딸기가 편의점에 있어요, 저 뒤에. 네. 자, 그리고 이제 계란. 날달걀. 네. 이해가 안 돼. 딸기, 그리고 계란. 이게 푸딩. 네. 무슨 푸딩이에요? 아, 너무 파스타드. 달아. 푸딩. 커스터드 크림. 네. 메인. 차. 요거 아시죠? 바삭한 거. 요거 알죠? 그렇죠. 느낌 있다. 웬만한 디저트 가게 가서도 굉장히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밀폐유가요? 비싸요. 정확하게
9,200원. 오, 싸다. 9,200원. 근데 이게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싼 겁니다. 와, 정말 싼 거예요. 여러 개가 그러니까 이만큼 있어요. 그 정도니까. 하나. 토타 새끼는 얼마 들었죠? 저희는 뭐 비슷합니다. 네. 저희는 9,270원입니다. 저희 이 메뉴는 이 설의 마을 고급 아이스크림 집에서 무려 15,000원을 하는 15,000원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9,270원으로 한 4인분 정도. 와, 이런 거는 얘기 들어오네. 속에 거의 60,000원어치네요. 네. 두 팀 가격 차이가 70원. 맛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맛 평가해 주실 분들이 워낙 대단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자,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심쿵 로맨틱 편터식 요리 대결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 효과 좋아졌다. 야, VS도 있어요. 빠르다, 빠르다. 야, 시간 갔습니다. 시간 주세요. 시간 주세요. 우리 디지털이야다. 시작했어, 시작했어. 이거. 너무 손이 굉장히 빨라. 너무 재밌어. 지연아, 지연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급할 거 없어. 오빠, 우리의 미래야. 잘 받아야 돼. 아이스크림 안 퍼져. 아이스크림 안 퍼져. 어떻게? 너무 얼었어. 어떻게? 너 어떻게? 얼었어. 녹여. 천재렌지에 들어. 5초. 아이스크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터져요.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펴면 잘 퍼져. 형 이러면 진짜 터져. 우리 다 죽어. 아, 진짜? 형 아이스크림 녹이려다 우리 다 죽어. 야, 괜찮네. 좋아, 좋아. 빌렸다 나. 나래 팝 좋다. 품어. 너무 딱딱해? 아, 강타. 야, 이게 나 저거 생각을 못 했어요. 나래 팝 좋아. 나래 팝 좋아. 물 묻혀도 안 돼. 살아. 그럼 10초. 10초 안 돼. 그거 괜찮아? 10초. 그거 괜찮네. 어떻게? 어, 좋아. 아, 다행이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먹죠. 아니, 어쨌든 우리 토니 씨는 강타 씨가 지금 난간에 봉착했는데도 절대 자리에서. 이게 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거든요. 좋다. 침착하다. 자, 우리 나래양 또 섞기 시작하죠. 저걸 고급용으로 뭐라 그랬죠? 머랭. 머랭. 아, 머랭. 그러니까 나래양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말이죠.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소스를 만들고 나래양의 요리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즐겁다. 데코레이션에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 일단은 좋아할 만한 그런. 사실 그 형들이 너무 번거롭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좀 준비를 할 때 좀 최대한 쉽게 간편하게. 도대체 강타 씨 뭐 하는지 난 모르겠어. 팝콘 넣었네요. 팝콘. 팝콘 넣고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또. 자, 강타 소금 뿌렸어요, 지금요. 아, 정성은 많이 들어가네요. 일일이 아이스크림을 또 포우처럼 떠서. 이게 저렇게 해야 중간중간에 소금이 다 이렇게 좀 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자, 5분 남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4인분을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좀 되게 좀 촉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갑자기 또 해보네요. 예. 아, 자, 드디어 뜯습니다. 자, 조개 먹는 과자거든요. 영화 보고 그럴 때. 저기 도와주는 게 알아. 한번 주면 안 돼? 아, 이거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해. 사실 제가 볼 때 이 딸기랑 아이스크림 최고인 것 같아요. 자, 나래양. 오, 뭔가 또, 아, 딸기를. 자, 오, 어떤 식으로 갈지 되게 궁금해요. 아이고. 저는 미국처럼 껍질이 뜯어져가지고 소금 찢었다가 간장으로 도와준 게 알아. 강타 선배님은 계속 그 반복 작업만 하고 계십니다. 예, 단순 노동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쉬운 편의점 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팝콘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진짜. 팝콘을 되게 디테일하게 네. 막 끼워 넣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아이스크림 팝콘이 있으시면 네. 지금 보시면서 해서 드실 거예요. 우리 방송 보면서 보시면서 끊어야 돼 가지고. 네. 바로 하시면서 드실 거예요. Take my hand. 자, 1분 이제 27초 남았습니다. 25초. 야, 이 시간이 되게 여유로울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네. 야, 나래양 보세요.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그 위에 또 딸기 위에 또. 야, 저거 맛있겠다. 그러니까. 맛있어 보이네. 맛있죠. 괜찮아. 와. 초콜릿을 어떻게 한 거예요? 초콜릿을 칼로 잘게. 아. 위에 토핑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오, 야, 저것도 적게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엄청 달겠다. 자, 30초. 30초. 야, 또 그 위에다 또 짜고 또 올려요? 이야, 나래양 보세요, 저. 일부러 뭐야? 그냥 먹는다고. 뭐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자.